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셜 팀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탁송 출고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일단 예, 차량 저희가 이제 영상 찍었었던 레이 차량 그대로 이제 탁송을 가는 과정이고요. 고객님께서는 이제 주중에 이제 오늘이 지금 토요일인데 주중에 이제 계약을 해 두시고 이제 주말에 차를 받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전까지 다 끝내놓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고객님한테 드릴 계약서, 성능기록부, 그리고 고객님 명의 앞으로 이전된 등록증까지 싹 챙겨서 제가 갈 예정이고요. 고객님께서 이제 여성분 이제 고객님이신데 고객님이 이제 레이 차량을 이제 K7을 대차하시면서 이제 레이를 네,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꼼꼼히 더 신경을 썼어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담지는 못했지만은 일단 세차부터 시작해서 저희 이제 시장님이랑 맨날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차량 내부도 어느 정도 좀 꾸며놓고 방향제라든지 뭐 석고 방향제도 좀 넣어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그렇게 디테일하진 못하지만은 약간의 이제 데코를 해서 지금 여성 고객분한테 탁송을 갈 예정이고요. 탁송은 제가 직접 갈 예정입니다. 가서 고객님한테 차 전달해드리고 고객님 얼굴도 한번 뵙고 그리고 차도 가져올 것도 있으니까 가서 꼼꼼하게 이제 차량 설명도 한번 드리고 네 이렇게 해서 올 예정이고요. 저는 지금 이제 경기도 남양주로 출발을 할 겁니다. 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에 도착을 했고요. 고객님 만나 뵙고 고객님 이제 대차 건도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대차 차량도 보고 견적까지 이제 다 말씀을 드리고 같이 후기를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고객님께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드린다고 하셨는데도 영상에 나오기가 조금 불편하다고 하셔서 이렇게 혼자 찍게 되었고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만 킬로도 안 탄 거의 신차급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타시는 데에는 네,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차량이고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기아 서비스 센터에서 다 정식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 조금 더 안전하게 타실 수 있고 지금 이제 고객님의 아들님을 이제 만나 뵙는데 이제 부모님 이제 타실 차라고 해요. 근데 네, 차 상태 정말 괜찮으니까 정말 믿고 부모님한테 드려도 괜찮은 차량이니까 네, 안전하게 꼭 운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져가는 차량 K7 차량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조만간 상품화 작업을 해서 영상이 또 올라올 텐데 그 차량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유니셜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